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즐거움을 포함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거 배울 때는 항상 좀 뭐랄까 초반에는 신나고 중반에는 짜증나고 괴롭지 않나요? 이게 뭔가 배우면 배울수록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하지만 실제로 그걸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뭐 악기가 되었든 춤이 되었든 뭐 어떤 뭔가를 만드는 게 되었든 도자기를 만들든 어떤 취미 생활을 하든 새로운 뭔가를 배우기 시작하면 잘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네. 하지만 그것조차도 좀 즐거운 것 같아요. 그뭘할때 그런 걸 주로 느끼셨나요? 저는 이제 대부분이 음악이죠. 음악 쪽에 저는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저 군대 갔을 때도 되게 괴로웠거든요.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악기를 배울 땐 재밌었어요. 아, 군악대 네, 갔을 군악 때 이제 때? 트럼본 할 때도 그랬었고 미디 배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새로운 걸 찾아내고 있다. 근데 그게 이제 더디 가니. 괴로움과 즐거움이 공존하죠, 사실. 네, 그런 새로운 걸 배울 부분에서. 때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취미에 입문해서 그 취미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괴로움과 즐거움 중에 어느 게더 크냐에 따라서 그걸 계속 하느냐 못하냐에 맞아요. 그게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이제 기타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보면은 연습하는 것도 되게 괴롭고 뭔가 아프고 힘들고 노력이 필요하지만 본인이 어떤 한 곡을 쳐냈을 때그 아, 성취감과 그렇죠. 만족감 그게 되게 좋잖아요. 그 즐거움이 더 큰가? 아니면은 그 평상시에 그 귀찮음을 극복하는 그 힘듦이 더 큰가? 그래서 맞아요. 그거의 경중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속하냐 마냐가 좀 정해지는 것 같아요. 운동도 마찬가지죠. 운동. 예. 운동.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죠. 하는 내내 괴롭지만 하고 났을 때그 어떤 맞아요. 성취감 그리고 점점 건강이 좋아지는 그 꾸준함에서 오는 효과. 근데 그런 것들을 맛보기 전에 이제 힘든 게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새로운 걸 배울 때 즐거움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그 고통 약간 이런 것들을 항상 그두 가지가 공존을 하는데 내가 어느 항상 저는 사실 비슷하게 있다고 봐요. 근데 내가 어느 쪽에다 포커스를 맞추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맞아요. 예. 이거는 고통이 더커 이런 게 사실 계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즐거운 부분만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운동을 갈 때도 운동을 하는 동안에 힘든 것보다는 하고 나서의 즐거운 거에다가 좀 포커스를 포커스를 맞추고 맞추고. 그것만 보려고 하는 거지. 이건 어차피 있으니까 그냥 없는 어차피 척, 있는 어차피 거니까. 있긴 있는 거니까 외면하고. 맞아요. 그러면 좀더그 즐거움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새로운 배움을 좀 오래 끌고 갈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결국엔 해봅니다. 다 모든 것이 마음가짐이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마음가짐이다. 마음가짐. 뭐 이렇게 훈훈하게 끝내요? 막 근데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어차피 대부분은 망할 걸 알기 때문에 난 훈훈하게라도 틀렸어. 훈훈하게라도 그죠? 뭔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서 거기서 그걸 꾸준히 평생 가는 취미로 남긴다라는 건 얼마나 떨어지는 확률입니까? 맞아요. 우리가 뭐 기타 배우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봤지만 100이라는 사람이 기타를 시작하면 10년 후에 기타 치는 사람은 5 될까? 한 맞아요. 그 정도 확률로 보거든요. 그만큼 확률이 떨어지는 일이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기타 치려고 호기롭게 시작하셨다가 어느 순간 언제 기타를 쳤는지조차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맞아요. 집에 방치되어 있는 기타와 쌓여 있는 앞에 절반도 안본 교본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면 지금 다시 시작하십시오. 근데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즐거움보다 뛰어넘는 즐거움이 생기면 이러면 살짝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취미생들 중에서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저거 즐겁게 해요. 아, 이거 너무 괴로워요. 저 즐거워요. 하다가도 여자친구 생겨요. 그럼 안 와. 뭐 그건 인정. 인정. 그건 인정. 어떤 하나의 분야에 국한된 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 중에 또 그렇죠. 경중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근데 지금 연애도 안 하고 있다 다시 기타 치. 연애하고 있으면 인정. 오케이. 네. 자, 이렇게 오늘은 1942 배너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너는 1942년도 한참 전쟁 통일 때 이제 나왔던 기타인데 사실 전쟁 중일 때는 이제 목재 수급도 그렇죠. 굉장히 원활하지가 않아가지고 맞아요. 기타를 만들기 위한 A급 목재들을 구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았다고 해외로 나가는 하더라고요. 자체가 힘드니. 예,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깁슨에서도 막 목재 구하느라 굉장히 애를 썼다고 하고 그때 이제 이런 배너가 나왔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으쌰으쌰해서 좀잘좀 만들어 보자 약간 이런 느낌에서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Only a Gibson is good enough 이렇게 나와 있는데 깁슨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당시에 캐치프레이즈를 걸어놓고 열심히 만들었던 그런 깁슨의 정신, 약간 초심을 다시 찾고자 하는 그런 깁슨의 정신을 볼 수 있는 배너 모델입니다. 배너 J45는 저희가 얼마 전에 시리얼 넘버, 다른 시리얼 넘버로 한번 리뷰를 했었는데 가격은 동일합니다. 707만원. 이거 2월에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말하지 않아도 풍기는 중후함, 저는 탑건 매버릭, 음흠, 은퇴 안 한 전쟁 영웅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80.5,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네. 높은 점수. 네, 지금도 뭐 스펙은 동일하기 때문에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약간의 뭐 뽑기 차이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의 아주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07만원, Made in USA이고요. 전장 102.5cm, 무게는 1.79kg, 두께는 117, 구프레 뒤뜰레는 80mm입니다. 라운드 숄더 쉐입에 상판은 서멀리 에이지드 레드 스프루스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마호가니 칩쿠판에 신 피니쉬 니트로 셀룰로스 VOS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호가니 넥에 스트랩 오픈백 크림 버튼 헤드 머신이 올라가 있고요. 너트는 본넛, 그리고 스트링 게이지 012에서 053 세팅으로 되어 있어요. 너트 너비는 43.81mm, 로즈우드 지판의 지판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19프렛에 렉탱글 오픈 슬롯 브릿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희 항상 하는 것처럼 E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좋죠? 정말 좋습니다. 소리 너무 좋아요. 이게 소리가 되게 완성도가 엄청 높은 느낌이 드네요. 얘는 이게 그냥 막 쳐도 사운드가 이쁘죠? 네, 아, D 한 번만 쳐볼게요. 네. 이게 진짜 완성도가 좋죠. 네, 아까 그 이제 이 칠 때 유독 이 기타가 또 다른 그 그때 했었던 그 기타도 당연히 너무 좋았지만 인토네이션이 유독 좋은 맞아요. 느낌이 들어요. 네. 네, 이게 스트루즘이 별로 없죠. 네, 아, 되게 좋아. 쫙 뻗는 느낌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네, 선샤인 한번 해볼까요? 어, 하이 정말 잘 살아 있고요. 진짜 좋다. 소리 진짜 좋죠. 이거 탑10 안에 들어갈 만해요. 원래 잘 알고 있는 소리에다가 심지어 오늘은 그 인토네이션과 여러 가지 맞아요. 그 사운드에 이제 그냥 단순한 질감뿐만이 아니고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에 굉장히 인상적인 불편함이 전혀 없죠. 네.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역시 J45 대너. 네. 이건 뭐 정말 좋은 악기죠. 진짜 좋은 악기인 네. 것 같아요. 자, 핑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사운드와 감성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오늘은 기술적 완성도까지 뛰어나가. 네, 너무 좋네요. 아, 진짜 마호가니 기타는 깁슨인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좋네요. 우리가 정말 비싼 하이엔드 기타들 많이 다뤄봤지만
마호가니 바디는 이 깁슨만이 가지고 있는 정말 독특한 세계관 하나가 딱 있습니다. 아, 되게 좋아요. 네. 좋네요. 소리 진짜 좋네요. 사실 이게 이제 저거 뭐냐 날쿠구여가지고 네 들려드린 건 다 들려드렸거든요. 끝났어요. 네. 네. 이렇게 쭉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안녕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 네. 네, 안녕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까지 나왔던 45 배너 중에서도 저는 유독 마음에 드는 모델입니다. 네, 맞아요. 좋아요.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뭐랄까 전쟁에서 꼭 데려가야 될 만한 어떤 테크니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J45 저격수라고 드리겠습니다. J45 저격수. 네. J45. 그러니까 저격수 이름이 J45인 거지 J45를 저격하는 게 아니고 아 그렇죠. 오해하면 안 되지. 오해하면 안 되고 저격수 J45. 저격수 J45. 오케이. 이렇게 가자. J45 저격수 하면 좀 이상하게 J45를 쏠 것 같잖아. 지금 그렇지.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는 탑건 매버릭 이렇게 드렸었거든요. 은퇴한 한 전쟁 영웅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때보다도 감성은 똑같이 유지하면서 기술력이 좀 더 맞아요 올라간 느낌이라 전투기보다도 더 뭔가 더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로켓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로 우주센터 이렇게 우주로 보내버리시는 네, 우주로 보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드릴게요. 네, 한번 스쿼드 해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6,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은 8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2, 편의성 17, 예. 디자인 16, 총점 81점, 평균 81점입니다. 저는 그 기술적인 완성도가 유독 좋게 느껴지는 그 부분에서 유저빌리티 하나를 좀 더 드렸어요. 그래서 원래 80.5에서 81로 올라갔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요? 그 0.5에서 1까지 올라가는 건데? 네, 80.5에서 그죠? 81. 그래서 지금 깁슨 커스텀샵 히스토릭 1939J55가 공동 9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깁슨의 대표 모델로 이 모델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1942 배너 J45 지금 몇 모델이 위에요? 81점으로 공동 8위로 올라갑니다. 아. 후르쿠의 레드 GCLC가 81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같이 두 개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메이튼 특집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메이튼 스쿼드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토미 엠마뉴엘 모델과 마이클 픽스 모델 두 가지 스쿼드로 저희가 새롭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너 J45 여기까지였고요. 스쿼드 8위라는 소식 전하면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